한 입에 먹는 뉴스 한 접시. 이번 주 탑파스 시작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며 해방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죠. 그런데 요즘 감옥에서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돈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하죠. 무슨 기능을 요구했는지 타파스에서도 해킹해봐. 아니, 해킹해본 게 아니라 해킹해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대형 영화 배급사와 멀티플렉스들이 특정 영화의 상영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검열이 부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고 합니다.
CJ ENM이 대한민국 창조 경제를 응원합니다. 2013 고압 66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 사고로 불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